호텔 인터불고 원주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전 2라운드 첫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주 치열한 승부 그리고 지난 1라운드와는 다른 높은 집중력들이 또 나오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 김행직 선수와 스페인 루벤 레가스피 선수의 C조 경기 보내드립니다. 성다콘 위원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C조에서 이제 조 1위 자격으로 또 참여하게 된 김행직 선수인데요. 현재 5위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 레가스피 선수와의 경기. 레가스피 선수가 앞서 이제 첫 경기에서 피에드라 부에나 선수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김행직 선수에게 도전을 할 이번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명의 선수가 리그전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 1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분명히 이겨내겠다라는 각오를 아마 임했을 겁니다. 네. 자, 앞서 C조의 김행직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선수는 이제 한 경기씩을 치른 상황입니다. 지금 레가스피 선수가 1패, 그리고 이제 윙트란탄뚜 선수가 현재 브롬달 선수와 앞서 끝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또 브롬달에게는 충격의 또 무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윙트란탄뚜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에버 거의 4점대를 육박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는 이번 경기가 이제 또 2라운드의 첫 경기가 되겠고 앞서 한 경기를 치렀던 레가스피 선수이기 때문에 김행직도 아주 집중을 해서 쳐줘야 할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본선 경기로 가기 위해서도 어쨌든 각 조에서 높은 시드를 받고 올라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자, 현재 이제 예선 1라운드 1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첫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지금 김행직 전체 3위, 1위 가운데 3위로 또 C조에 편성이 됐고 야스퍼스 그리고 트란 선수, 타스데미르, 산체스, 마르코 자네티 이런 선수들이 오늘 2라운드 첫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장 내에 어떤 테이블 보더라도 다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대회 진행입니다. 네. 자, 레가스피 선수가 지난 동해에서 펼쳐졌던 세계선수권 대회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 대회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신통치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자, 아무래도 그 동해에서 봤던 모습이 너무나도 강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루벤 레가스피 선수입니다. 레가스피 선수가 다만 이제 에버리지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1.7대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대하는 선수들과 이제 공격 대 공격으로 붙었을 때 좀 다소 재미를 보질 못하면서 1라운드 3승 4패 그리고 2라운드의 첫 경기도 피에드라부에나 선수에게 0.5대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상대에게 2점대 에버리지를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기를 아주 상당히 집중해서 지금 해보려고 하겠죠. 뱅킹 김행직 선수의 공이 조금 더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김행직 선수는 사실 제가 예선 첫 경기 볼 때는 다소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금은 득점 면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김행직 선수의 포커스는 1라운드가 아니라 2라운드가 있었어요. 자, 어제 있었던 1차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브롬달 선수와의 경기가 아주 기억이 남는데요. 10대 0에 출발해서 그걸 역전해내고 이겼던 1세트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네. 김행직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농담삼아 하는데 원래 예선 1라운드에는 힘 빼는 거 아니다. 대회에서 이제 뺄 수 있는 그 알수라고 하죠. 네. 예, 그 대한민국 당구장은 이제 예전에 주판 알식으로 했으니까 알수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힘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자, 김행직 선수 계획이 다 있었군요. 그럼요. 공격 대 공격으로 붙었을 때 김행직 선수는 그 어느 선수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레가스피 선수도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네. 자, 특히나 어제부터 점점 더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김행직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네. 돌리기 긴 방향으로 한번 보내볼 텐데요. 반대편 거의 코너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늘어질 수 있습니다. 석점. 자, 김행직 선수를 보면 늘 어떤
표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늘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간에 늘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그 압박을 주는 그런 좋은 선수입니다. 네. 약간 까다로운 공이 3점째 득점 이후에 서 있는데요. 오른손으로 준비합니다. 비껴치기를 시도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 샤프하게 뽑아낸 네. 공이었는데 지금은 틈으로 빠져나가면서 석점 출발하는 김행직입니다. 자, 시간 내에 더 많은 선수 상대 선수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면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구 3득점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에 이어서 루벤 레가즈피 선수가 몇 점으로 반격을 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키스 잘 빼면서 득점으로 출발을 하는 레가즈피입니다. 레가즈피 선수의 이제 플레이를 보면 확실히 장신 선수답게 상당히 긴 리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선수거든요. 네.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스트로크를 조금 덜 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부분입니다. 네, 좋아요. 그 단순히 이제 리치가 길다고 하면 뭔가 좀 파워풀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면 아주 섬세하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스트로크가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레가즈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어떤 부딪혀서 분리되는 것보다는 맞고 나서 앞쪽으로 많이 나가는 형태로 네. 플레이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내려오면서 흰 공과의 피스 피했고 연속 석점 기록합니다. 확실히 1패를 지금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자, 이번 세트를 꼭 따내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루벤 레가즈피 선수입니다. 자, 5위로 이제 2라운드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날까지 탈락의 걱정을 했어야만 했던 레가즈피 선수인데요. 그리고 이 2라운드에서도 첫 경기부터 일단은 패배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리버스 공격이 자, 저 사이로 네. 자, 조금은 수구의 밀림이 조금 많이 작용이 되면서 이목적구를 직접 맞게 됐습니다. 네. 자, 코너 쪽으로 커브를 만들면서 집어 넣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5차의 방향 자체가 이번 대회 레가스피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직접 맞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투 쿠션 이상은 들어가 주는 그쪽 코스까지는 가줬어야 되는데요. 네. 자, 젠 걸음으로 테이블을 살폈고요. 김행직 원뱅크 넣어치기 네. 손쉽게 해결을 해냅니다. 이런 공은 발견하는 순간 이제 점수가 거의 되는 거죠. 네. 자, 지금처럼 원백크 넣어치기 일단 제일 핵심은 너무 힘을 사용해서 맞게 되면 투 쿠션, 쓰리 쿠션 맞고 나서 이적구를 올 때 살짝은 휠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돌아가서 체크하고 안정적으로 구사를 해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안으로 돌리는 공 회전 양을 조절해야 되고 두께도 조절해야 되는 공들을 구사하는 걸 보면 그날 그 선수의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나 테이블 파악 정도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죠. 마지막 회전을 통해서 레일에 붙어있는 공을 겨냥 속도가 느려지면서 득점됩니다. 김행직. 자, 김행직 선수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 게 강철 심장이라는 별명을 한번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빼내야 하는 공을 잘 쳐내는 선수고요. 순간순간 또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또 선수로서의 멋진 모습. 자, 두 점으로 이번 이닝을 또 마쳤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내공이 이제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진로를 선택했는데 조금은 힘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점 지져 있는 루벤 레가스피입니다. 레가스피 선수가 빨간 공 쪽을 겨냥하는데요. 비껴치기인데 앞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가야 되거든요. 볼까요? 여기서의 회전이 아 네. 좋아요. 굿샷입니다. 자,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가는 사이에 약간은 밀림을 작용해야만 지금 득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큐를 끝까지 밀어놓으면서 득점에 성공해냈습니다. 또다시 빨간 공 옆돌리기를 3쿠션이냐 5쿠션이냐를 고민을 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다시 네. 한번 안쪽으로 감기는 회전. 이런 부분이 끝까지 이제 스트로크의 회전을 살리는 이 네. 피지컬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을 작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공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굴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에 아주 탁월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팔로스루라고 하죠. 네. 끝까지 잘 집어넣어주는 레가스피. 다시 5대5 동점. 또다시 첫 번째 공격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부드럽게 잘 네.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6대5 역전에 성공하는 레가스피. 지금도 두껍게 일목적구를 맞추면서 키스는 확실히 빼놓고 내공의 진로는 긴 스트로크로 해결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형태가 루벤 레가스피 선수가 활용하기에는 딱 좋은 형태의 배치가 계속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옆돌리기 5 쿠션으로 여유 있게 득점이 됩니다. 넉점. 지금 뭐 자, 지금도 긴 스트로크로 두껍게 어떤 날카롭고 예리한 공격보다는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초반 이 기싸움에서 두 선수가 지금 팽팽한 모습인데요. 앞돌리기 회전이 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트로크가 조금만 덜 됐다면 마지막 3쿠션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회전이 풀리면서 짧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네요. 역전은 허용했습니다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김행직. 바깥으로 돌려서 짧게 시도. 아, 안으로 돌리는 시도네요. 자, 바로 득점이 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첫 공탁입니다. 선수 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 벌써 10분이 지나가네요. 바깥으로 돌리는 공 얇은 두께로 밀어낼 겁니다. 자, 잘 돌았어요. 자, 빨간 공 경로와 겹치지 않습니다. 득점합니다. 네. 지금 공격은 참 좋았는데요. 공이 이제 맞으면서 조금은 아쉬운 장면으로 쓰게 됐습니다.
자, 뭐 연속 득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공들, 조금 기본 배치에서는 좀 벗어난 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공들을 풀어내야만 자, 소위 얘기하는 장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튕겨내는 공이었는데 너무 원 쿠션부터 서서 튕겨졌군요. 한 점만 올립니다. 안쪽으로 횡단을 시키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게 하는 더블 쿠션이었는데요. 8대5 석점 뒤져 있는 김행직, 남은 시간은 8분 안쪽으로 접어드는 1세트입니다. 자, 지금 바깥 돌리기를 좁힐 시도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릴지. 오른쪽으로 길게 세워봅니다. 자, 여기서의 키스가 그러나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루벤 레가지피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의 이 키스 득점은 상당히 아프겠어요. 네. 심장을 때리는 키스였습니다, 지금 이거. 네.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의 득점이었고요. 자, 여기서 뭐 점수를 더 이어나간다면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김행기 선수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좁히질 네. 못합니다. 1세트 남은 시간 이제 6분가량. 지금은 하단 타점을 이용해서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갈 때 급격하게 끌려 들어가서 각을 짧아지게 만든 시도였는데요. 하단 타점이 조금은 덜 작용이 됐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이런 공들은 잘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네. 마지막 순간에 살짝 짧아지네요. 조금은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3쿠션 아니 6쿠션이 맞았는데 조금 더 길게 치더라도 쿠션을 한 번 더 맞고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힘을 조금 힘 배합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득점을 위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김행직 선수에게 지금 공이 살짝 열렸습니다. 두 점 차에서 네. 출발한 김행직 바로 한 점을 만회하고요. 자, 공들이 다 괜찮은 위치에 서줍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공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상황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거냐를 생각해내는 옆돌리기네요. 빨간 공 반대편 코너로 내공 득점으로 동점을 네. 만듭니다. 자, 저렇게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수구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맞을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너무 잘 쳤군요. 네. 대회전. 네. 자, 키스를 빼는 게 관건입니다. 아, 두툼하게 키스를 배제시켜 놓고 코너를 향해 떨어집니다. 김행직의 득점. 네. 지금 키스를 뺀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지금 두께 조절은 절반 정도 두께를 사용한다면 수구의 끌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키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두꺼운 두께로 장단장으로 빼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 짧게 갑니다. 자, 얇은 두께 그리고 수구의 스피드는 조금 살려서 시도를 할 거예요. 좋아요. 잘 튕겨주면서 4연속 득점. 자, 지금처럼 약간 비껴져 있는 상태의 안으로 돌리는 공은 얇게 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공에 큐 스피드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일목적구하고의 두께 조절에서 내공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좋아요. 김행수 선수의 득점의 흐름이 아주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공의 흐름이라면 김행수 선수가 남은 시간을 다 쓰는 걸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바깥으로 돌리는 공도 편안하게 득점, 그리고 일목적구의 힘 조절도 적당히 맞은편 코너로 가져다 놨습니다. 대회전보다는 빗겨치기를 시도하는 키스 빼면서 짧은 쪽 이적구 위치 아주 좋습니다. 네. 6점짜리 하이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어떤 회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목적구의 두께를 최대한 두꺼운 두께로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내공의 볼 컨트롤을 할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야, 레가스피 선수가 에버리지가 1.7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에버리지가 이제 2.0짜리인데 상대 선수가 또 레가스피가 잘 칠 때는 네. 잘 치네요. 자. 옆돌리기. 자, 회전을 최대한 줄여놓고 좁혀갈 수 있나요? 좁혀집니다. 좁혀집니다. 득점까지 좁혀집니다. 자, 지금 뭐 힘 조절 그리고 이적구를 맞춰 나가는 방향 아주 좋습니다. 아, 김행직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지금 포지션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월드컵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1분 30초가 남아있고 이제 한 두 개 정도만 더 칠 수 있으면 시간을 거의 다 쓸 수 있는 김행직이거든요. 바깥으로 돌리는 공을 포쿠션으로 아예 긴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좋아요. 예, 다시 한번 득점. 일목적구가 조금은 본인의 의도보다는 조금은 못 미쳤어요. 코너까지는 보내놓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지만 뭐 득점을 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되겠군요. 타임은 쓸 이유가 없고요. 약간은 끌어쳐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을 아주 짧은 코스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갑니다. 자, 얼만큼 짧게 돌아줄까요? 짧게는 잘 돌았어요. 키스는 빠졌고요. 득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김행직 득점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1세트를 차지하게 되는 김행직입니다. 역시 든든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김행직 선수 답게 자 마지막까지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이제 두 번의 키스 뭐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의식하자마자부터는 이 키스를 빼는 컨트롤이 정말 완벽하네요. 네. 자 득점뿐 아니라 완벽한 그 쓰리 쿠션의 공략법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한 번 멋진 샷을 구사를 해봤습니다만 무리하지 않고 승리만을 딱 확정짓고 이닝을 끝내버리는 김행직 선수 1세트 5이닝에 15득점 루벤 레가스피는 4이닝에 8득점 2.0을 기록한 레가스피가 무기력하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김행직 선수가 확실하게 마지막 이닝을 단도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벤 레가스피 선수 마지막 4이닝에서 옆돌리기 길게 쳤던 공 거기서 실수를 하면서 자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행직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가면서 이제 2세트 잠시 후에 또 레가스피 선수의 선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마지막 이닝에 9점짜리 하이런을 기록을 하면서 1세트 에버리지 3.0으로 레가스피 선수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루벤 레가스피 선수의 촉으로 2세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루벤 레가스피 선수 1세트 잘 쳤거든요. 근데 마지막 4이닝에 한 번의 실수로 8점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행직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화려하게 확실하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수비를 통해서 김행직을 걸어 잠궈야 한다고 1세트 김행직이 메시지를 건넸어요. 네. 자, 본인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빅볼 형태에서는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를 크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연속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레가스피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분명히 본인이 할 수 있는 평상시 기량보다 조금 더 잘 쳤는데도 지게 되는 상황인데 아마 심리적으로 살짝은 위축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황에서 흰 공을 바라보고 있는 레가스피인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흰 공을 짧은 방향으로 치다 보면 일목적구, 이목적구 간의 키스가 있고요. 자, 이 공은 좀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안으로 돌리기로 포쿠션.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는 안으로 돌려서 득점을 시도해 냈던 모습입니다. 석점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루벤 레가스피 선수고요. 자, 1세트에서도 후구에서 3득점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김행직 선수를 상대로는 3점 갖고는 지금 안 된다는 데이터거든요. 네. 4연속 득점.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두께 조절, 힘 조절. 좋았습니다. 지금 내 공을 먼저 내보내는 바깥으로 돌릴 것이냐, 두껍게 치면서 비껴치기 형태냐. 네. 결론은 야, 여기서 미끄러지는 공이 네. 득점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나 긴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루벤 레가스피 선수답게 지금 이런 부분에선 상당히 보이기에는 상당히 짧아 보였거든요. 네. 스트로크를 길게 밀어주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인데요. 저 틈만 아니면 네. 자, 그 틈이 있네요. 그 틈이 있어요. 마치 이제 옆돌리기 하는 듯한 느낌으로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했는데요.
조금은 길게 맞으면서 김행숙 선수의 2세트 첫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짧은 각. 자, 이 공의 컨트롤이 아직은 예, 되지 않았군요. 자, 괜찮아요. 뭐 공타 하나가 치명적일 만큼 그런 숏 게임은 아니거든요. 네. 자, 김행숙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오히려 경기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내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 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20분의 시간 안에 상대 선수보다 더 많은 득점을 내면 이기는 거거든요.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네, 네. 레가스피도 이런 빈틈이 나와서는 2세트도 지금 뭐랄까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빅볼 형태에서의 실수는 본인에게는 상당한 데미지를 만들고요, 상대방에게는 갑자기 좀 자신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득점을 해야 하는 공이 안 되면 이렇게 김행식 선수에게 공이 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행식은 놓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공이 어떻게 설지. 짧은 각 빗겨치기. 이목적구의 위치가 워낙 빅볼이에요. 넓게 옆돌리기. 아, 힘을 좀 실어주면서 득점을 뽑아냅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이제 넬린 선수 경기를 보내드리면서 넬린 선수에게 이제 뭐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걸 신경 쓰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김행직 선수도 네. 일단 이 공 하나 시원시원하게 치는 것에 대해서 도가 터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한때는 뭐 그런 어떤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서 연습을 해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성적도 안 나오고 점수도 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그냥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택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런 선택들이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김행직입니다. 애매하게 3 혹은 4가 아니라 명백하게 지금 포쿠션을 바라봤던 네. 김행직이에요. 자, 김행직 선수 뭐 어떤 순간 뭐 어떤 선수랑 치더라도 본인의 플레이를 최대한 본인스럽게 하는 그런 상당한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길게 안으로 돌리기. 지금은 쿠션을 한 번 더 겨냥을 하죠. 아, 좋아요. 네. 공이 마치 거의 게임처럼 네. 정말 깔끔하게 굴러다닙니다. 자, 마치 노선에 놓여져 있는 거기다가 내 공을 갖다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에요. 까는 까다로운 공인데요. 끌어내야 되고 키스도 빼야 되고. 자, 좁힙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좁아집니다. 네. 5연속 득점. 자, 지금 이 20분 세트제 경기에서 5점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5점을 너무나도 손쉽게 득점하고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레가즈피 선수의 실수 이후에는 여지없이 다득점으로 응징해주고 있는 김행직 선수인데요. 자, 지금 뭐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키스 때문에 조금 이제 어디로 뺄지를 이제 고민했는데요. 자, 먼저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나요? 아, 그러나 노란 공이 빨간 공, 흰 공을 모두 건들고 맙니다. 자, 지금은 분명히 그 사이로 빼고 긴 쿠션을 먼저 맞춰서 완벽하게 키스를 빼려고 했었던 시도였을 텐데요. 자, 본인의 생각보다는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키스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도의 키스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행운성도 따라야 하는 공인 네. 거잖아요. 자, 모든 것을 뭐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는 거죠. 자, 당구는 스포츠고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좋았던 김행수 선수였고요. 이제 5대5에서 남은 시간 11분. 틈이 있는 공이에요. 틈이 있는 공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3쿠션으로 득점하는 레가스피입니다. 자, 옆돌리기를 칠 때 보면 레가스피 선수 크게 실수가 없어요. 지금은 횡단 형태인가요? 아, 너무 거기서? 좁게 진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내려갈 때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역방향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적구까지는 가질 못했습니다. 아, 레가스피 선수가 득점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지금 다음 공들이 김행수 선수에게 충분히 득점 가능한 공들로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김행수 선수가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공들을 또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공들에서는 뭐 혹시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안으로 돌려서 좀 예민한 두께로 시도하면 다음 공도 뭐 만들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 김행진 선수만의 특징이죠. 일단 득점을 편안하게 해놓고 다음 공은 다음 공에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네, 그런 거죠. 아, 이 공이 참 손쉽게 좁혀지거든요. 퍼져나가질 않는 그 비결이 어떤 걸까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김행진 선수의 손 동작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짧고 빠르게 잡아내는 거예요. 손가락과 손목으로. 자, 그러면 원쿠션 이후에 내 공의 구름이 짧은 형태로 꺾이게 됩니다. 자, 살짝 튕겨나가는 공인데요. 네, 퍼져나가면서 이번에는 득점 실패. 7대6 한 점의 리드만 잡게 되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한 점 뒤져 있는 루벤 레가스피. 지금은 빨간 공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흰 공을 선택해서 얇은 두께로 코너로 집어넣겠다는 건데요. 완전히 얇게, 너무 얇으면 안 되죠? 예,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얇은 두께 좋았지만 이제 당구가 잘 될 때 보면 얇은 두께보다는 두껍게 치면서 컨트롤하는 공들을 잘 맞출 때가 당구가 잘 될 때거든요. 그래요. 7대7 남은 시간 이제 7분 30초 정도. 두껍게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자,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연속 득점. 끌어치기. 자, 원했던 첫 번째 쿠션에 정확하게 가져다 놓으면서 득점 해냈습니다. 8대7로 다시 앞서가는 루벤 레가스피. 자, 지금 이 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세트의 향방을 아마 정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잘 돌아줬는데요. 흰 공 피하고 이 공이 마지막에 빠져나갑니다. 레가스피 선수가 지금 이 공이 마지막에 좀 장축으로 맞고 미끄러지기 위한 그 작용이 좀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내공을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갈 때 각도를 확장을 시켰어야 되는데 조금 얇게 맞으면서 짧은 각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자,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김행직. 자, 지금은 뭐 아주 강하게 쳐서 노란 공을 맞고 큰 반사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일단 타임을 쓰질 않았다는 건 남은 시간 안에 이 한 점 차를 본인이 뒤집고 앞선 상태에서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네. 자, 반대쪽이 맞으면서 레가스피 선수의 이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쉽게 엎드리지 못하는 거는 지금의 이 공 배치가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아, 키스가 났고. 네. 오, 지금은 노란 공이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네. 자, 지금은 흰 공을 시도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조금은 빨간 공 일목 적구가 너무 코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부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8대7. 이제 김행직 선수 역시나 지금 뭐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해결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비껴치기 형태처럼 저 좁은 각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김행직 좋아요. 저 상황에서. 네. 조심스럽게 치는 게 아니고 뭐 시원시원하게 칩니다. 자, 원 쿠션 맞은 이후에 자 스트로크를 쭉 밀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 쿠션으로 갈 때 급하게 커브를 만들어내는. 자,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순간. 경기 후반에 기세를 올리고 있는 김행직. 자, 안으로 돌려서 대회전. 바깥쪽으로 갔어요. 바깥쪽으로 갔어요. 여기서의 마지막 회전이 네. 득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동점에서 돌아서는 김행직. 자, 지금 상황에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을 지금 짧게 지금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짧게 뺐다는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내공의 끌어치기 타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봤습니다. 레가스피 지금도 까다로운 공이에요. 자, 빨간 공을 빗겨치기로. 자, 좁게 돌아 나오면서 이 공이 득점으로. 네. 들어갑니다. 9대8. 다시 앞서가는 레가스피. 정확하게 코너까지 들어갈 수 있는 회전 양을 잘 찾아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5번 테이블에서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2세트 첫 이닝에 20점짜리 대회 최고 하이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참 타석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겠네요. 자, 지금 키스가 났고 이적구 빨간 공입니다. 빨간 공. 닿지 않습니다. 행운의 득점이 루벤 레가스피에게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2분 정도 남은 상황. 지금부터의 공격 실패는 자리로 돌아갈 때 좀 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거의 지금 뭐 1점 차 시속 게임인데요. 1, 2점으로 승패를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노란 공 바깥 돌리기. 이 공격이 조금 앞으로 밀렸네요. 자, 이 공격이 지금 오늘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려는 차에 짧게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멀리 있는 공. 아, 좀 최대한 이 밀림을 잡아내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짧게 돌아 나갔군요. 네. 레가스피가 여기서 이제 한 점 혹은 두 점 정도를 득점을 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타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2득점 정도를 해낸다면 거의 세트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느껴지기 3쿠션인데요. 202 득점으로 갑니다. 이제 레가스피에게 필요한 점수는 한 점. 지금 회전 양에 대한 조절 그리고 힘 한 배를 거의 빨간 공 근처에 갖다 놓겠다 정도의 힘 조절로 좋은 득점을 해냈네요. 네, 이제 시간을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 한 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인데요. 혹시나 좀 힘이 많이 들어가면 코너 안쪽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적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공이에요. 정확하게 이 공을 공략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이 공을 공략해내는 레가스피. 2세트를 레가스피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김행직 선수도 한두 번 정도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역시 이 2라운드에 살아남은 선수들 기회를 본인들이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네. 이제 시간이 모두 흘렀고요. 이 공이 들어가면서 네. 12대8. 붙어있는 일목적구 빨간 공을 안으로 돌리기로 짧게 시도를 하겠죠. 살포시 내려놨습니다. 짧게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득점이 성공됩니다. 자, 지금 뭐 흰 공 비껴치기를 좀 강하게 쳐서 3 쿠션 이후부터 짧아지는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키스가 빠졌고 자, 한 바퀴 더 돌아서 갑니다. 그러나 이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2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1세트와 2세트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후반에 기회를 잡은 선수가 놓친다면 그 기회를 잡은 상대 선수는 반드시 반격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레가스피가 한 세트를 만회합니다. 네, 김행기 선수 2이닝에 4득점 이후에 이렇다 할 공격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서 2세트를 뺏긴 원인이 됐습니다. 네, 자 세트 스코어 이제 1대1이 됐고요. 레가스피 선수는 1, 2세트 모두 좋은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3세트 김행식 선수가 초구부터 또 좋은 기선제압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김맹직 선수와 루벤 레가스피 선수 이제 3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또 초구를 잡은 선수들이 모두 자기 세트를 지켜내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마지막 이닝에 득점을 해내는 선수가 지금 이기는 1세트와 2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 2세트는 상당히 팽팽하게 가는 흐름이었는데 3세트 김혁 선수가 조금은 넉넉하게 초반부터 이렇게 기선제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자, 5명 리그전이기 때문에 첫 게임의 승리의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리그전 양상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초구 득점 이후에 비껴치기. 다른 선수들과는 김맹 선수가 초구에서의 득점 형태가 좀 다르네요. 1세트도 지금 이렇게 연속 득점이 나왔잖아요. 네. 오히려 초구 득점을 하면서 힘을 조절해서 약하게 조절해서 다음 포지션을 만드는 것보다 좀 탄력적으로 보낸 이후에 1목적구와 2목적구의 거리를 두는 그런 공략을 하는 거죠. 네. 자, 옆돌리기. 2목적구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교한 컨트롤을 보여줘야 하는 샷입니다. 와, 완벽하네요. 자, 수구와 1목적구의 위치도 약간은 억각으로 나와 있었고요. 이목적구도 레일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공들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옆돌리기니까 막상 이제 쳐보면 상당히 실수가 많은 공입니다. 이어지는 안으로 돌리기. 오, 이걸 바깥 돌리기를 통해서 시원하게 뽑아냅니다. 네. 참 김행직 선수도 예비 스트로크는 좀 조심스럽고 마지막에 나가는 게 시원하다 보니까 예측하는 게 저희도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들은 안으로 천천히 굴려서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나 이제 본인이 치기 편한 그런 선택들을 잘 하는 선수입니다. 네. 얇은 두께는 어떻게 성공을 해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해낼 수 있나요? 내공이 더 빨리 내려갑니다. 이적구를 향해서 완벽한 네. 목적지 설정 좋습니다. 자, 2세트에서 루벤 선수 초구의 6득점을 가져가면서 세트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김행직 선수도 3세트 본인 초구에서 최대한 득점을 내볼 생각입니다. 옆돌리기로. 자, 이목적구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인데요. 각도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볼까요? 퍼져나가나요? 자, 이 공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2세트와 다르게 3세트 집중한 김행직입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또 3쿠션 지점에서 확인을 하면서 내공의 반응을 확인을 해봤고 또다시 업돌리기. 자, 일목적구를 긴 쿠션 짧은 쿠션으로 돌려 내려가야 될 텐데요. 좋아요. 여기서 퍼져나가나요? 이 공이 살짝 빗나가면서 6점으로 출발하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1세트는 김행직의 3점, 2세트는 루벤 레가스피 5점, 3세트 김행직의 6점. 자, 일단은 초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심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압박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시간 안에 이제 많이 치는 선수가 이기는 방식이다 보니까 초구 득점으로 간격을 벌리면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쫓아가야 되는 압박이 시작되는 거죠. 네. 투뱅크로 갑니다. 레가스피.
오 괜찮은데요? 자 방향 좋아요. 네. 득점됩니다. 어 굿샷입니다. 자 지금의 투뱅크 걸어치기 하는 장면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되는 건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자 일단 쾌조의 출발이네요. 자 살짝 밀어내면서 안쪽으로 리버스 핸드. 아 너무 네. 강하고 방향 자체가 조금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아주 멋진 득점을 조금 상쇄시켜주는 아쉬운 장면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루벤 에가즈피 선수의 공격을 보면 짧게 빠지는 것보다는 길게 빠지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네요. 네. 자, 옆돌리기. 자,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한 번 더 횡단을 시키면서 득점을 할. 자. 네. 자, 일목 적구 횡단 시키면서 반대쪽 코너로 갖다 놓고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 공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공은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안으로 돌리는 공 혹은 짧은 방향에서 횡단을 더블을 자, 횡단을 시킨다면 내 공을 좀 빠르게 쳐서 내려가는 내려가는데 한 번 더 네. 득점까지 내려갑니다. 빠르게 쳐서 첫 번째 쿠션부터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리면 득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공을 빠르게 보내서 조금씩만 내려가도록 조절했던 부분이 주요했습니다. 3와 4에서 이제 내려가는 각도를 형성을 했고요. 네. 8대 1. 초반에 기선제압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또 여전히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득점의 페이스를 올려 줘야겠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는 공 얇았어요. 네. 조금은 두께 조절해서 미스가 나오면서 자, 지금은 조금은 아니지만 좀 많이 미스가 나오면서 긴 방향으로 직접 맞게 됐어요. 자, 오늘 김행지 선수가 쳤던 공 중에는 제일 많은 오차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돌리기 옆돌리기 시도를 했을 때는 코너로 길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코너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네, 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으로 돌리는 공으로 바꿔냈던 선택. 자, 역시 이렇게 긴 방향으로 설정된 이런 공들에서의 득점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빗겨치기로 자 정확한 3 쿠션을 찍을 수가 있을까요? 네. 되지 않습니다. 자 레가스피 선수가 일단은 뭐 희망배를 좀 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의 점수 차에서 레가스피도 점수 만회를 좀 해놓고 희망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시간제 경기가 뒤져있는 선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도 자, 예리하게 코스를 공략해 봤는데요. 조금 부족했고 힘도 조금 더 줄였다면 완벽한 수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김행직 선수의 세 번째 전에. 공격. 아, 네. 성공합니다. 김행직. 역시 세계 최고의 스트로크를 가진 선수입니다. 역시나 강철 심장 김행직 든든합니다. 자, 뭐 다소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감각을 지금 상황에서
표현을 해놨다는 게 대단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빨간 공 되돌아오기 부드럽게 갔습니다만 네. 튕겨져 나오면서 한 점만 득점. 아, 두 선수의 공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9대2 7점 차도 큰 점수 차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뭐 1, 2세트를 통해서 5, 6점 이상의 득점을 한 차례 이상씩 보여줬거든요. 현재까지 경기 에버리지가 김행직이 2.28, 루벤 레가스피가 1.77. 자, 지금 옆돌리기 이런 부분에서 앞서 좀 약점을 보였었던 공인데 지금은 네. 득점이 되는군요. 자, 지금의 득점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더라면 아마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이 득점이 되면서 레가스피 입장에서는 반전에 좀 씨앗이 되겠어요. 네. 직접 들어가나요? 완전히 얇게 치워놓고 가는 공, 서서 올라가는 공, 득점으로 네. 연결합니다. 레가스피 선수 얇은 두께에 대한 컨트롤이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바깥 돌리기로 한 번 더 돌아오는 시도였나요? 우선은 거기까지는 이제 노려본 것 같은데요. 네, 벗어납니다. 두 점 득점. 이번 세트에서 1점, 1점, 2점 공타가 없는 상황에서 레가스피 선수도 그 특유의 장타가 나오질 못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추격의 흐름이 만들어지질 않고 있어요. 네. 자,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는 득점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본인도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김행직 선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또 득점을 해주거든요. 네. 해줘야 할 득점을 해주는 게 사실은 상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잖아요. 자, 지금 정도의 이제 랭킹의 선수들에게는 자, 나와져 있는 빅볼 형태에서 한두 번의 실수가 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부드럽게 설마 네. 3 쿠션으로 득점이 됐고요. 이 공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자, 루벤 자, 짧은 각에서 긴 쿠션 긴 쿠션으로 돌아오는 횡단을 시도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 초이스를 처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초이스보다는 다음 초이스로 아까 돌리기 대회, 형태의 뱅크샷을 시도를 합니다. 뒤쪽으로 돌아와서 빨간 공을 두껍게 자, 노란 공부터 맞춰야 돼요. 오, 아 이렇게 네. 아 빨간 공을 맞추기에는 조금 짧게 들어간 거군요. 빨간 공을 안쪽으로 직접 맞았더라도 키스를 통해서 득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이렇게 얇게 맞거나 혹은 빨간 공부터 맞으면 키스를 통해서 득점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노려봤던 것 같습니다. 안으로 돌리는 공 튕겨냅니다. 네. 지금은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도 거리가 제법 컸거든요. 네. 자, 원 쿠션, 투 쿠션 이후에 급격한 커브를 만들어내면서 공을 짧게 시도를 했었는데 자, 원했던 만큼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5분 때 7점의 리드. 김행 선수가 한 번만 비기닝을 좀 가져가 준다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루벤 레가즈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실패 이후에 김민수 선수에게는 이제 자, 너무 많이 끌리면서 득점 실패. 아직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저희가 앞서도 한 번의 비기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을 루벤 레가즈피 선수가 줬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차이에 이렇게 많이 끌려버렸습니다. 자, 옆돌리기. 1세트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득점을 내줬던 옆돌리기거든요. 퍼져나가는 공이 득점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점 만회하는 레가스피. 지금 공격을 보면 이목적구 레일에 바짝 붙어있었기 때문에 회전량을 최대한 살려서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던 좋은 시도였습니다. 지금은 반대편으로 보면서 원뱅크는 뭐 원뱅크나 투뱅크는 보이지 않는 공인가 봐요. 충분히 원뱅크도 시도해볼 만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코스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 한 개도 맞추질 못하면서 흰 공보다는 조금 더 짧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레가즈피 선수가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건 김행수 선수가 여기서 끝을 내주면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짧은 쪽으로 빗겨치기 좋습니다. 네, 자 김행기 선수의 빗겨치기 긴 방향으로 보낼 때 보면 어떤 선수들은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길게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예 회전을 주지 않고 긴 방향으로 만드는 게 김행기 선수 계속적으로 성공의 요인입니다. 시간이 이제 3분 안쪽. 레가즈피 선수 입장에서도 이 경기 내주게 된다면 4경기 중에 2패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네, 5명의 선수 중에 2명은 16강에 안착이고요. 나머지 3위 중에는 한 4명의 선수만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끝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레가즈피 선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습니다. 대회전 일목적구 키스 조절 좋았고 네, 각도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힘을 좀 빼고 시작했던 게 약간은 짧게 꺾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원뱅크를 시도합니다. 손쉽게 득점하면서 12-6.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만에 하나 이번 이닝에 레가스피의 하이런이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조도 굉장히 이제 혼탁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그러나 지금은 레가스피 선수가 또 긴장을 하고 있군요. 자, 그 좋았던 얇게 맞추는 공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가 나와줍니다. 아, 이 키스를 모를 선수가 절대 아닌데요.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돌아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조금은 두껍게 맞으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끌어내면서 옆돌리기. 이제는 네. 서서히 정리 수순으로 돌입할 수 있는 김행직. 김행직 선수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안 하네요. 김행직 선수가 이 경기 치르고 이제 오늘 윙 트란탄투 선수와의 경기가 또 남아있는데 이 트란탄투 선수가 앞서 브롬달 선수와 또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대거든요. 아주 좋은 에버 거의 4점대에 육박하는 좋은 경기를 펼쳤던 윙 트란탄투 선수거든요. 이 공 들어가면 김행직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끌어서 옆돌리기 빨간 공을 향해
뻗어 내려갑니다. 김행직 선수가 이렇게 되면 레가스피 선수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대 1의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역시나 김행직 선수는 기량도 기량입니다만 이 승부처를 즐길 줄 아는 승부사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멘탈에 대한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뭐 큰 미련 없이 빠르게 혹여라도 있을 이 실수로 쓰는 타임아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빠르게 들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엎드리는군요, 투뱅크. 아, 공을 겨냥하고 있는. 자, 지금 짧은 각 빗겨치기 형태로 예. 자, 득점해 냈습니다. 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점수 득실. 바로 가네요. 예. 자, 멀리 있는 공 원뱅크 넣어치기도 한번 봤었고요. 리버스 이 공도 네. 득점. 아, 이렇게 되면 김행직 선수가 에버리지가 상당하네요. 네. 1세트 3.0, 2세트에서 1.3으로 약간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2대의 에버리지. 예선 1라운드 마지막 3경기도 모두 2점대 경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행직 선수가 확실히 올라갈수록 힘을 더 주는 선수예요. 네. 자, 밀어서 바깥 돌리기 김행직. 여기서의 회전이 네. 아주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대한민국 김행직 선수가 루벤 레가스피 선수에게 연패를 안기면서 2라운드 첫 경기 세트스코어 2대1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김행직 선수 초구에 6득점을 올리면서 이번 3세트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경기 에버리지가 2.22를 마크를 한 김행직 선수